언니야는 사업하셔요? 아, 저기 아프기 전에는요. 자영업 했어요. 자영업 어떤 거 하셨어요? 아, 오일장에서 약초도 팔고 뭐 발가락 교정고도 팔고 이것저것 다 했어요. 언니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다 이래요. 네. 그리고 몸이 많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닌데? 몸이 계속 무너지는 형국이었다. 몸에 칼도 대시고 지금 몸 아프신 지가 1, 2년 사이가 아니라 꽤 오래됐다 이래요. 아니 얼굴은 밝고 언니 얼굴이 밝네요. 그 어떻게 밝게 살아야지 아파도. 그죠? 근데 언니 네. 누가 아저씨가 지금 안 계시죠? 얼마 안 되셨다 이래요. 아저씨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언니는 자꾸 몸 아픈 지가 꽤 오래되셨고, 하던 일도 지금 못 하시는 상황이시죠? 지금도 계속 병원 다니시는 거죠? 병원은 다니는데 별 차도는 없어요. 다리가 척추수술하고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예. 네. 칼도 한두 번 대신 게 아닌데, 한번 대신 게 아니에요, 몸에. 아, 3번 했어요. 그죠? 1년에 3번. 그죠? 네. 집안에 우환이 많이 들끓어요, 자꾸. 부모님들도 장사를 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나? 어느 분 장사하셨어요? 장사한 사람 없어요. 없으셔요? 네. 뭐, 이렇게 이구선 시장 그런 거, 네, 없어요? 없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신 분이 들어오시는데. 왜 자꾸 우환이 들끓는지 여기저기 댕겨보셨잖아요. 옛날에는 다녔는데 맨날 구태우 뭐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도 다녀봤었고 성당도 다녀봤는데 그래도 그냥 요즘에는 안 다녀요 아예. 뭐 교회 다니고 천주교 다니는 사주는 따로 있어요, 언니. 예, 언니는 그래서 안 그런 다녀요. 사주 아닌 거 알죠? 네. 예, 교회 가봐야, 천주교에 가봐야 더 난리가 날 뿐이지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이래요. 그냥 가끔씩 어쩌다 그냥 갔어요. 맹신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가신 게 아니잖아. 네. 믿으면 날까? 그러면 날까? 아무리 예전에 뭐 구슬하고 이래셔서 성부를 못 봤다 해도 네. 언니 마음속에는 이쪽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니 점사 보러 가면 뭐라 얘기해요? 아니, 자기 점잘 보는데, 자기 더잘 알면서 뭐 하러 왔냐고 소리는 맞지. 그러니까 예, 언니 사주가 지금 꽤 오래전부터 이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몸수치신 거고 집안에 자꾸 우환만 들끓으셨고요. 네. 구슬 왜 하셨대?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구슬 했을 때는 목적이 있었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불 가게를 크게 했어요. 예. 그래서 사람도 많이 또 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잘안 풀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 건데, 구슬하고 나면은 자기네끼들끼리 막 싸움을 해가지고 돈을 네가 먹냐, 내가 더 먹냐, 막 이러면서 싸움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안 했어요. 구실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덕은 보게 돼 있어요. 조그만 덕이든 큰 덕이든 덕은 보게 돼 있는데 지금 구탄 목적이 모르겠어요. 저는 구탄 목적이 맞지를 않았다 이래요.
한 네. 목적하고 언니가 해야 될 거하고 맞지 않았다 이래요. 그 언니가 자꾸 몸수치고 집안에 우환이 끓고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이런 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언니도 알죠? 아시고 계시죠? 무슨 모르겠어요. 우환은 또 어떠한 우환이 또 있어요? 언니 몸수 많이 안 좋은 거 하고 아저씨 돌아가신 거 하고. 뭐 그래도는 아직은 없어요. 자녀분들은 어때요? 다 괜찮아요. 언니 건강만 하면 되겠네? 네. 차도가 있어요? 별로 침 효과 못 보시는 걸로 같은데? 없어요. 별짓을 다 해봐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어요. 지금 19년도에 수술 받고 이때까지 한 3년, 아저씨 돌아가신 데도 3년이고 내가 아픈 데도 3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저씨 들어가시고 나서 그거 자리거진가 그거 네. 해주셨거든요. 잘하셨어요. 좋은 데는 갔는지. 가셨죠. 가셨죠. 좋은 데 갔어요. 네. 어느 사람은 착해요. 네. 언니나 돌아가신 아저씨나 사람들은 좋아요. 네. 밝고 예. 예의도 바르시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남한테 폐끼치지 않고 그래도 없는 형편에 이렇게 베풀며 살았는데 마지막 때 이렇게 되니까 참 허망하기도 짝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 병원에 무슨 안산병원이고 서울대병원으로 다 가봐도 그냥 후유증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언니 더 나빠지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요. 너무 오늘도 비가 오니까 막 그냥 통증에 시달려갖고 걸음도 못 걷겠고 앞에 이쪽에 앞면 마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침 맞으러 갔다 왔어요. 또 침을 맞아도 그렇고 마사지를 받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이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정말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건가? 언니 정확하게 제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면 네네. 언니가 이렇게 풀어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계시니까 우환이 들끓는 거예요. 물론 모르시진 않았잖아 언니. 알고 계셨잖아. 당연히 내 마음은 몰랐고 그냥 엄마가 조금 그렇지 네. 예 직신이 세가지고 나도 그쪽 좀 직신이 좀 있긴 있거든요. 네. 그 바람에 이제 뭐 어떡하나 뭐 이게 10년 전부터 바람이 불었는데 사업이 잘 될 때요. 근데 그때 모르고 목적을 엄한 목적을 재수구술 하신 것 같아 그때는. 아, 글쎄 모르겠어요. 아. 42살. 언니 42살. 네. 32살부터 바람 불었다 해요. 서른 언니 나이 32살부터 바람은 불었고 42살은 좀 더 심하게 불었다. 언니도 직성이 세고 촉도 발달돼 있고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고 밝고 그죠? 지금 아저씨 돌아가시고 몸이 아프고 그래도 그나마 워낙에 이 긍정적인 마인드 밝은 그 성격이라 그래도 지금 그 성격에 버티고 사시는 거예요. 안 미친 게 다행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돌아야 안 된 게. 제가 지금 가슴이 너무나
흔들리고 막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점사부는 이 사람이 이 정도면 언니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맨날 울었죠. 예. 많이 울었죠. 아저씨하고도 금슬은 좋았고, 그러니 가셨으니 몸도 아프고, 하던 장사도 사업도 지금 뭐다 치운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상실감이나 허무함, 허망함 이런 거. 그래도 성격이 좋아서요, 그나마. 근데 더 나빠지시면 안 하면 되는데. 이제는 연세도 있다 보니까. 아주 청춘이에요. 언니 좋아, 좋아. 아니, 뭔가는 한 응. 번은 해보고 순에 죽어야지. 이렇게 허물어질 수는 없어요. 하셔야지, 언니. 뭐, 장사하시려고? 몸이 좀 그래서 나야지. 지금, 예, 몸도 나야 되는데, 제가요,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녔어요, 몸을. 그래도 많이 이렇게. 낮으신 거잖아. 그래가지고, 신발, 120만 원짜리 신발을 맞춰 신고, 똑바로 걸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냥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개하면서 그냥 뭐 속이 정도 먹는 그 정도고, 기능성 있는 신발? 네, 예. 속고를 떠가지고 발을 딱 만들어가지고 예. 그거 있어요. 그거 신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면 100만 원 주고 병원에 누워있을래, 100만 원 주고 걸을래. 근데 내가 발가락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신발에서 신었지요. 그래서 이만큼 걸은 거예요. 잘하셨어요, 언니. 그래도 그런 신발에 뭐큰 도움도 받았겠지만, 일단 언니한테 제일 저거한 게 약이었던 게 뭐냐면, 언니 생각. 그게 제일 약이 된 거예요, 언니한테. 살아야 된다는 밝고, 생각. 네. 쾌활하시고, 원래 쾌활한 성격이시고, 웃음도 많으신 분이고, 네, 맞아요. 그러신 그 마인드 때문에 언니가 그게 약이 됐던 거라. 남들은 주저앉는데, 언니는 그 성격이 그나마 발복을 해서, 그나마, 아까는 질질 끌고 다니셨다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걷잖아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조금 걸어요. 예, 조금 걸어요. 지금, 나빠지지만 않으면 되고, 좋아지면 조금은 좋아질 수 있어요, 언니. 그리고 이제, 언니 마인드를 더 밝고 긍정적으로 가지시면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제 아는 친구가 뭘 보러 간다 그래서 그냥 곁다리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디 가서 물으면 뭐 해야 된다니까 나는 그런데 안 다닌다. 그랬더니 그래 그 분이 그러더라고. 이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언니가 문제다.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을 시어버지도 못 가셨고 신랑이 갔는데 뭐 엄마 아버지가 못 가게 잡았다든가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뭐 그래서 그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 점사는 그분 점사고 제 점사는 제 점사고 언니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은 맞아. 그건 맞지만 이유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신랑을 잡아서 못 갔다. 나는 그건 타당성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친정 엄마도 지금 친정 엄마도 또 가물이셨고. 또 언니도 그렇고 또 시어머니도 강하시잖아. 예. 맞아요. 시집살이는 안 하셨어요? 신랑이 10남매예요. 10남매 셋째 아들이라서 안 했어요. 어머, 우리 저기 뭐야 모친께서는 10남매 셋째 아들한테 시집 오셨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제일 날 좋아했어요. 바른 말을 잘하니까. 바른 말할 때도 항상 웃으시면서 하시잖아. 배시, 네. 배시시. 그죠? 그래서 네, 기분 좋게 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니는 그 성격이 한몫하는 거야.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뭘 해야 되는 사람은 맞아. 맞지만, 목적은, 뭐, 그거는 아니다. 이래.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도요,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뭐, 두리뭉실? 그건 안 된다고 봐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거. 건강은 좋아지실 거예요, 언니. 감사합니다. 웃으세요.